그러면 바람은 어디에? 여기에. 여기 하게 되면은 왜 나한테다? 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자 좀 들어보. 공부도 못하는 소리야. 좀 수시간 안 듣고 자꾸 혼자 연습을 하냐? 연습 질세.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게 되면은 밖으로 공기가 밖으로 50% 안으로 자 안으로 공기 들어가죠. 공기 들어가면 공기 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막혀 있어요. 대금은 여기에 막혀 있어요. 응. 이게 이만큼 뚫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막아 뭘로 막았을까요? 인위적으로 막은 거죠. 야 인위적으로 뭘로 막았을까요? 저 실리콘 밀랍으로 막. 밀랍. 밀랍이 뭐야? 밀랍. 아니요. 그 재료야. 화학적인 재료. 이렇게 저 따라서 피부 같은 거 있어요. 저 뭐라고 그러지? 그저 동상 말로. 저거 벌. 아 벌집. 벌집. 어 벌집 그 밀랍이라 그래. 그 녹화가. 밀. 예 예. 벌집 이거 막아갖고 이게 여기에 매드가 있어. 매드가 있는데. 매드가 다행히 여기 있으면 안 막혀도 돼. 매드가, 요건 매드가 여기 있으면 안 막혀도 돼. 여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금에 보면 자연대기 뭐. 근데 매드가 있으면 요거 막혀요. 안 막혀도 된다고 뭔 말이에요? 안 막아도 자, 된다고? 자, 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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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 매듭이. 이런 건 안 막아도 된다고. 자, 요거 여기 있지요. 여기 있으면 안 막혀도 돼요. 막힌 매듭이에요, 그게? 마디가 마디가 막힌 매듭이죠. 또 자 치부를 같이 했어요. 치부 똑같이요. 그럼 이거는 이만큼 막아가는 거예요. 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막아야 소리가 나는군요. 음정 때문에 그래요. 깊으면은 음정이 또 달라져요. 달라져요. 음정을 맞추려고 하고. 공기 열을 나가고 이길로 들어가고 이게 탁 막혀갖고 네. 막히게 되면 갈 데가 없죠. 네. 그럼 여기 압이 생기겠죠. 여기서 압이 생겨갖고 이렇게 나가요. 난데 구멍이 뚫렸어. 그러면 수정이 그 만드는 사람이 그 막히는 부분을 요 대금은 G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뭐 A 프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하고 만듭니까? 만들다 보니까 뭐 계획하고 해요? 네. 어, 그건 제대로네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렸으면 여기 공기가 빠지겠지요. 그죠? 공기가 빠지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음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대금 구조가. 발을 불어 넣지요? 반은 어디로? 반은 바깥으로. 바깥으로 가고. 반은 안으로 들어갔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압을 내게 되면 여기 압이 여기서 여기까지 압이 먼저 차요. 여기는 압이 트여져 있어. 압이 안 차요. 여기 압이 차가 여기 압이 생긴 상태에서 여기 압 받고 그거는 원금 총터가 조종하는 거예요. 이 압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네. 다른 사람 이해 안 가도 선생님 이해 가지요. 옛날에 그런 과학적인 그런 걸 뭐 알고 있을까요? 조선시대 때. 아니 지금. 지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해 가지요. 네. 그래갖고 소리 나고 여기서 이 김이 빠지면서 자꾸 소리가 낮아지죠. 그죠? 다 열어버리니까. 또 다 막아버리면은 소리가 여기서 나야지 안 나고 여기 가서 이 가서 소리 나죠. 그러면 낮은 음이 나는 거예요. 느낌 나죠. 예, 예. 이해하죠? 네. 이해 안 가는 사람은 목소리를 계속 감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감으려고. 자, 두 분 소리 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두 분 소리 낼 때는 여기가 지붕이 뚫려 있으면은 아랫미술로 이만큼 다 막았어요. 얼마만큼 막냐면은 90% 막아버렸어요. 보통 70% 갖고 하는데 처음 소리 낼 때는 거의 다 막고 조금 열린 상태 그 사이로 내가 김을 집어넣는다 하세요. 자 김이란 것은 바람하고 달려. 김은
소음에 불을 붙여놓고 불씨를 딱 뜨놓고 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면은 소음에 불이 살아날 거, 김을 넣으면은 살아날 거예요. 그렇지. 이래 버리면은 꺼져버려요. 소리 안 나고 그래, 대는 소리 못 살아요. 대나무를 소리 나게 한다는 것은 죽어 있는 생명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때는 바람으로 안 돼, 기음으로 돼요. 자, 인공호흡, 사람이 쓰러지면 인공호흡을 하죠. 인공호흡을 해서 안 되면은 구강호흡을 우리가 입술로 해줄 때 그때도 기음을 넣어야 돼요. 바람을 넣으면 그 사람 안 살아나, 기음을 넣어요. 기음을 넣죠. 따뜻한 기음. 기음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해요. 바람은 시원한 느낌이 나고 기음은 따뜻한 느낌. 그래서 대금을 오랫동안 연주하면 여기 뭐가 떨어진다? 물이 뚝뚝 떨어. 물이 뚝뚝 떨어지. 그 물은 뭐냐면은 기음을 넣기 때문에 물이 떨어져요. 바람을 넣으면 여기 물이 안 떨어져요. 그럼 나는 선생님 한 시간에 물이 안 떨어진다. 그건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물이 떨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 저거 들 소리 들었죠? 90% 맞고 10% 떨어놓고 거기 김을 불어넣으면 소리가 난다. 시작. 뭐요? 조금 더 소리 안 나면 좀 더 세게 불어. 김을 더 세게. 아. 내 하나도 안 나가. 아, 원래 어쩔 수 자, 이 소리는 이 구멍을 많이 열어서 이렇게 많이 열어서 이만큼 열어서 나는 소리예요. 밀착이 안 됐대. 아, 네. 밀착. 이렇게 더 막으면은 뭐야? 남들은 지적을 끝. 네, 이쪽으로 가겠어요. 대본을 보니까 이쪽에 실패하고 나왔죠.